많은 팬들에게 인사를 주셨습니다. 네, 엄청나네요. 네. DC의 감사 인사는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다시 한번 멈춘 차량. DC는 이동 중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차에서 내려 팬들에게 저녁 신고를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자신을 기다려준 팬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조용히 저녁식을 마친 비. 그와의 짧은 만남이 아쉽기만 한 팬들은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연애병사 논란 속에 군 생활을 마친 비. 향후 어떤 활동을 펼칠지 주목이 됩니다. 네. 끊이지 않는 장윤정 씨 가족사. 진실에 앞서 엄마와 딸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라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또 한 차례 폭로가 있었습니다. 급기야 침묵하던 장윤정 측이 한밤 취재에 응했습니다. 바로 어제 장윤정 씨 어머니가 장윤정의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7억 원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한 케이블 프로그램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방송된 후 장윤정 씨의 가정사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장윤정 씨 소속사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장하는 지금 7억을 빌려서 안 갚았다는 내용은 사실인가요? 사실과 좀 다른 내용이 많고요.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소송에 대한 부분은 네. 네, 저희도 같이 강력하게 협상을 할 예정이고요. 장윤정 씨와 어머니의 갈등이 언론에 알려진 것은 지난 5월. 장윤정 씨가 한 방송에서 10년간 모은 재산을 가족이 모두 탕진했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인데요. 장윤정의 어머니와 동생이 방송에 출연해 억울함을 호소한 이후 사태는 폭로전으로 치달았습니다. 최근 장윤정 씨 이모가 장윤정 씨의 어머니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의 글을 올려 인터넷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이후 장윤정 씨 이모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쓴 글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인기가 너무 좋은 거야. 막 애기가 신도 트로트 신도 막 이러고 자꾸 소문이 나서 핀게 하루에 5분까지 뛰게 됐다고. 하도 치러 완전 하도 친 거 내가 내 눈으로 봤으니까 나 윤정이 시집 못 갈 줄 알았어요. 안 보내지. 돈출이 끊기니까. 그동안 자신의 가정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응을 하지 않았던 장윤정 씨 현재 입장은 어떨까요? 사건이 생각보다 많이 커져서 걷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제가 가만히 있으면 저희 회사라든지 아니면 회사 저희 윤정 씨라든지 이미지 너무 타격을 입히시는 것 같아서 이제 진행을 하겠죠. 그 장윤정 씨 지금 심경이 좀 어떠세요? 너무 커져서 좀 힘들어하고 계시긴 한데 그래도 마음 추스리면서 잘 건지시고 계시는 것 같죠. 그거 안 나와서도 힘이 되는 것 같고. 현재 인터넷에는 장윤정과 그 가족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사이트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최소한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는 좀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가정사죠. 이것은 굳이 네티즌의 팬들이 알지 않아도 될 만한 성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자중을 하고 자제를 하고 지나친 호기심을 좀 억제해야 되지 않을까. 국민 여동생 수지를 상대로 성적 합성 사진을 유포한 1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청순한 이미지로 국민 여동생이자 첫사랑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수지 씨. 바로 어제 각종 인터넷 검색어 순위에 오르면서 뜨겁게 달궈졌는데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8일 경찰은 성희롱 합성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을 검거했는데요. 수지 씨와 소속사 대표이자 가수 박진영 씨의 얼굴을 동물의 몸에 합성해 성적으로 비하했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도 이 같은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수지 씨는 자신을 성적으로 비하한 사진을 올린 누리꾼을 고소했지만 당시 해당 누리꾼이 깊이 사죄하고 뉘우쳐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불거진 성희롱 사건. 문제의 사진 유포자가 청소년인 것을 밝혔습니다. 16살의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청소년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어제 오후 이번 사건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해 관할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지 씨 드릴 말씀이 없고.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합성 사진에 의한 모욕 행위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렇다면 소속사 측의 입장은 어떨까요?